울진 삼척 산불 9일차 3월 12일 오전 9시 상황에 대해서 또 오늘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야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소강리 지역 12, 15번 지역 특히 이 15번 지역이 상당히 화재가 있던 걸 어제 이제 정리가 됐죠. 어제 야간 상황에서 3중 방어를 치고 감시를 철저히 했고요. 야간 중에는 두 건의 소규모 재발화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재발화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타격해서 제압을 했고요. 그 외에 이상 상황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마지막 타겟인 응봉산 지역에 대해서 공중진화 작전을 전개를 했고요. 특히 소강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번 구역에 대해서 집중 타격해서 상당히 화쇄를 낮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중진화 작전만 한 게 아니라 어제 산림청 특수진화대 50명이 이 14번 구역에 능선 쪽으로 진화 작업에 착수했고 다른 50명은 이 사곡리 지역에 진화 작업을 착수를 해서 지상 진화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진화율에 좀 진척이 있었습니다. 전체 진화율은 어제 80%에서 현재 85% 정도 진척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 영향 면적은 이쪽 화선이 삼척 지역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436헥타르가 증가한 26,647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총 화선 길이는 이게 좀 더 이쪽 응봉산 쪽이 좀 더 늘어나서 늘어났고요. 여기 소강리 쪽이 좀 더 늘어나서 그걸 계산해서 총 77km가 되겠고요. 현재 남아있는 응봉산 지역의 화선은 8.5km 정도가 됩니다. 오늘 진화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상은 오전에는 약한 북동풍, 오후에는 조금 강한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남풍으로 저녁에는 바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강우가 예상되고요. 5 내지 10mm가 예상이 됩니다. 기상 상황은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화 작전의 목표는 이 응봉산 지역인 10번, 11번, 14번 지역을 집중 타격해서 상당한 진척을 올리겠다 이런 것이 목표고 한번 주불 진화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응봉산 지역의 화쇄를 어젯밤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응봉산 지역인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번이 이제 11번이고요. 2번이 이제 여기 말하면 10번이고 1번이 이제 1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쇄로 보면 이 10번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 2번 화쇄가 가장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쪽 북쪽인 3번 지역. 그리고 가장 이번에 작전을 해서 1번 지역은 상당히 화쇄를 낮춰서 가장 약한 화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 우선순위는 이 화쇄가 가장 약한 1번을 선정을 했는데요. 왜 1번을 선정했냐면 다른 지역은 여기가 계곡인데 아직 계곡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느린데 이 1번 화선은 계곡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계곡을 넘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지역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공중진화 작전이 가장 중요해서 공중진화 작전은 총
84대의 헬기를 가지고 여기 3대가 더 있었는데 어제 강원도 옥계 쪽에 좀 잔불 정리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그쪽에 3대를 보냈고 현재 84대가 있습니다. 이 84대 중에 소광리 쪽에 예비 항공기 2대, 이쪽 덕구리 쪽에 예비 항공기 2대를 뺀 80대를 이 응봉산 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1번 지역에는 주력인 산림청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여기를 진압하고 1번을 진압하고 나서 산림청 헬기가 2번을 진압할 계획이고요. 국방부 군부대 헬기 및 임차 헬기는 3번 지역을 먼저 타격하고 2번으로 모일 계획입니다. 또 지상 진화를 오늘 집중적으로 지상 진화도 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진화대 총 인력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100명, 공중진화대 60명, 특전사 200명 등 총 360명이 지상 진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진화 작업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산림청 특수진화대 50명씩 이 양쪽 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특전사 200명을 반으로 나눠서 함께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공중진화대 60명은 레페를 타고 여기가 굉장히 산세가 험해서 걸어 들어가려면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레페를 타고 분산 배치해서 작전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응봉산 지역은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화쇄가 또 강하기 때문에 지상 진화 작전이 굉장히 사실 고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된 진화대라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고려하고 또 지역을 잘 구분을 하고 화쇄가 약해진 다음에 잔불 정리식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화선을 제압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광리 지역은 아직도 잔불을 상당히 정리를 해야 돼서 총 627명, 해병대 200명을 포함해서 627명의 인원과 장비로 완벽하게 잔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민가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잔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경북도와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인력과 장비로 나머지 지역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